한국교회 대표적 연합행사인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 달 8일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설교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박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순서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원회는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론됐으나 정동제일감리교회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또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는 백석총회 증경총회장이자 백석대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 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해 하나된 마음으로 올해 연합예배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나가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서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다음 달 8일 부활주일 새벽 5시 부활 거룩한 변화를 주제로 1시간 반가량 진행됩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드리는 연합예배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도 부활 거룩한 변화라는 같은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갖습니다. 특히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한국교회의 죄책을 고백하는 세례 중심의 예전으로 진행되며 예배 헌금은 북한 어린이를 돕는 데 전액 사용됩니다. 올해 역시 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생하던 부활절 예배를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공교회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교회협의회와 한기총 두 연합기구가 번갈아가며 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기총의 공교회성이 무너지면서 한기총을 배제한 채 기존의 부활절 연합예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교단들이 나서 연합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